힘든 건잘 맡겨요. 죽겠는 건 아버지 참나 주인공하고 잘 맡기는데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욕심이 탁 보이면 그건 안 물어봅니다. 일단 바로 욕심을 내가 취하지.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취해버려요. 아버지는 준 적이 없는데. 자, 양심한테 물어보질 않아요. 안 맡겨요. 그때는 자기가 주도가 됩니다. 힘들 땐 맡기고, 예, 자기한테 유리할 땐 자기가 주도가 돼.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. 여러분 양심은 다 알아요. 그걸 다 알고 있어요. 속일 수가 없어요.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지만 일단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. 왜냐? 찜찜하거든요. 그럴 때 본인은 알고 있어요. 저 무의식에서는 알아요. 찜찜하다는. 내가 요 정도라는 걸 아는데 나한테 워낙 저게 귀하니까 저걸 가져야만 되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.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 그렇게 살, 누군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, 다 비슷한 처지에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맡긴다 하는 게 이제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상계를 살아갈 때 참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도 있어요. 자, 맡긴다. 힘든 걸 모든 걸 참나 자리에다 내려놓아 본다. 또 하나 참나 자리에서 나오는 뜻대로 현상계를 경영해 본다. 이두 가지가 다 돌아가야 맡긴다. 예전에 대행스님이 주인공한테 맡겨라 그러는데 자꾸 맡기면 잘 된다는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맡겨버리고 그냥 쉬는 거죠. 맡겨버리고 주인공. 그리고 기독교랑 똑같이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맡겨버리는. 근데 그게 아니라 맡겼으면 힘든 걸 맡기고 쉬었으면 그 맑은 마음으로 양심이 합당한 걸 육바라밀에 맞는 걸 황금률에 맞는 걸 하라는 거예요. 거기까지 해야 진짜 맡긴 거죠. 현실에서는 나 유리한 욕심을 취하면서 불리한 것만 자꾸 맡긴다.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진짜 맡긴다는 건 이게 잘 돌아가요. 그래서 보세요, 한번. 지금 뭔가 마음에 괴로운 거, 뭐 번잡함이 떠오르신다. 한번 맡겨보세요. 모른다 하고 아빠, 엄마하고 한번 맡겨보세요. 그품 안에서 한번 좀 쉬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해야 될때 있죠.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? 그것도 맡기실래요? 아니에요. 양심에 맞게 판단하는 게 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. 난 아버지 뜻대로 할랍니다. 결과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.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. 그건 못 맡겨요. 아버지를 못 믿어요. 내가 양심대로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걸 줄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. 이래서 처음에 맡기는 건 잘하지만, 내려놓는 건 잘하지만, 이 현장에서 양심을 선택하는 그런 맡김은 잘 못합니다. 그래서 공부의 단계가 그런 거예요. 처음에 아버지랑 친해지기, 참나랑 친해지기, 다음에 양심, 즉,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내기. 이런 공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. 어느 종교나, 어느 문파나 그래요.